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목련과의 백합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 이 나무의 이름을 백합나무라고 지금 쓰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나무를 튤립나무라고 했습니다. 튤립나무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이 백합나무는 꽃이 피는 모습이 튤립의 꽃하고 아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피는 튤립꽃이다 해서 튤립나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이 이름을 튤립트리.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거 튤립트리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튤립나무라고 했는데 갑자기 백합나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바꿔줬는데 제 생각에는 백합나무보다가는 튤립나무가 맞지 않나. 요게 더 부르기도 쉽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 것 같아서 튤립나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산화탄소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배출된 탄소의 량을 흡수해내는 나무들을 심는 것도 그거보다가도 더 중요해졌죠.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으면은 탄소의 배출량을 많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탄소를 배출한다 하더라도 나무들이 많게 되면 그 흡수량으로 인 이산화탄소의 흡수를 많이 하는 나무들을 많이 심어 놓으면 탄소의 전체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 중에서 요 백합나무라고 하는, 우리 보통 튤립나무라고 하는 요 나무는 잎의 크기가 크죠. 잎의 크기가 크면서 잎이 넓고 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이 나무들 중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바로 백합나무. 우리 보통 튤립나무라고 하는 요 백합나무죠. 근데 요 백합나무는 잎도 경제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요 꽃에서 나오는 꿀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꿀도 엄청나서 요 꽃에서 나오는 꿀, 나무 한 그루에서, 이 백합나무 한 그루에서 꽃이 피었을 때 꽃에서 나오는 꿀의 양이 나무 한 그루에서 자그마치 1.8kg이라는 어마어마한 꿀이 나온다고 합니다. 1.8kg. 우리 1.8 그램이라고 해도 많다고 하는데 1.8kg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나무 한 그루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꿀이 많이 나오는 나무로는 우리 보통 봄에 피는 아카시 나무를 생각을 하죠. 아카시 나무들에는 꽃이 엄청나게, 꽃의 숫자가 많은 것에 비해서, 거기에 비해서 요 백합나무는 꽃의 숫자가 아카시 나무에 비하면 정말 엄청 적게 꽃이 피는 거죠. 꽃이 크기는 하지만은 숫자는 적습니다. 꽃의 숫자가 적어서 요 꽃에서 꿀이 나와봐야 얼마나 많이 나오냐 하지만은 1.8kg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이 나무 한 그루에서 나올 정도로 이 꽃에서는 꿀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요 꿀이 많이 나와서 이 허풍이 심한 사람들은 요꽃 하나에서 꿀이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할 만큼, 허풍을 띠는 사람들은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할 만큼 꿀이 많이 나오는 나무의 꽃이 바로 요 백합나무의 꽃입니다. 백합나무의 꽃인데 요 백합나무는 아까도 말했듯이 튤립나무라고 했는데 요 꽃의 모양이나 크기가 백합의 꽃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꽃의 지름이 5에서 6cm 정도인데, 5에서 6cm 정도인데, 우리 백합꽃이 보통 한 7cm 정도 되죠. 죄송합니다. 백합이 아니라 튤립. 튤립의 꽃이 한 7cm 정도 되는데, 요 백합나무의 꽃은 5에서 6cm 정도로, 꽃의 크기가 백합나무나 튤립나무나, 튤립꽃이나, 꽃의 크기가 거의 비슷한데, 꽃의 모양도 튤립꽃의 모양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이 꽃은 참 특이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특이하고 예쁘게 생겨서 꽃을 자세히 보면 우리 꽃잎이라고 하는 요 꽃도피 조각들이 6개가 있습니다. 요거 제가 꽃잎이라고 했는데, 학자들은 요거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요것을 꽃도피라고 부릅니다. 꽃도피라고 부르고 한자로는 이렇게 화피라는 표현을 합니다. 화피라고 하는 꽃도피가 여기 안쪽에 있는 것이 6개가 있고, 여기 바깥쪽에 있는 우리 보통 꽃받침이라고 하는 요 꽃도피 조각이 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도피 조각이 바깥쪽에 있다, 바깥에 있다 해서 겉에 있는 꽃도피 조각은 3개가 있는데, 이것을 한자로는 외화피편이라고 하고, 외화피편이라고 하고, 요 안쪽에 있는 꽃도피 조각을 내화피편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쉬운 말로는 속꽃도피 조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속꽃도피 조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개의 우리가 꽃받침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세 개가 있고, 꽃잎이라고 하는 것이 6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6개가 있는데, 요 6개의 꽃도피 조각에는 옆에서 보면 요런 모습이 됩니다. 요런 모습이 되는데, 꽃은 항상 하늘을 향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데, 요 꽃도피 조각 요 하나를 이렇게 자세히 떼어서 보면은, 속꽃도피 조각 하나를 떼어서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요 부분은 초록색이죠. 여기는 초록색이고, 요 아래는 연한 초록색입니다. 연두빛이 나는 초록색인데, 그 가운데에 이렇게 빨간 줄무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빨간 줄무늬가 나타나서 빨간 줄무늬와 초록색이 대비가 돼서 꽃의 모양이 상당히 아름답다. 근데 이 모양을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마치 컵처럼 생겼죠? 컵처럼 생겼는데, 컵에다가 꽃차를 담는 컵이 연상되는 이런 모습으로 피게 되는데, 컵 안에 빨간 꽃잎을 하나 떨어뜨려 놓은 것 같은, 이런 아름답고 예쁜 모양의 꽃이 피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이게 노란, 여기 길게 보이는 요것이 바로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는 꽃밥이죠. 꽃밥이 있고, 요 꽃밥의 아래쪽에, 요 아래쪽 부분에, 요 부분에 꽃밥 아래에 수술대가 있는데, 수술대의 길이가 너무나 짧아서 사진 속에 지금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수술대의 길이는 짧고 꽃밥의 길이는 깁니다. 그래서 꽃의 지름이 5에서 6cm 정도 되는데, 수술대의 꽃밥의 길이는 한 2cm 정도 되는 이런 꽃밥이, 많은 꽃밥이 이렇게 뺑 둘러서 있으면서 가운데에 이러한 것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꽃턱이라고 하는 거죠. 한자로는 화탁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턱이라고 합니다. 이 꽃턱을 또 자세히 보면은, 꽃턱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까만 점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죠. 여기 옆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까만 점들이 보이는데, 요점 하나하나가 바로 암술대 하나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암술들이 요 꽃턱에 밀착해서 붙어 있다. 그런 형태로 꽃이 피는 것이 바로 요 백합나무의 꽃인데, 요 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요 꽃도피 조각들이 떨어지게 되겠죠. 꽃이 지고 나면은 꽃도피 조각이, 속꽃도피 조각도 떨어지고, 겉에 있던 꽃도피 조각도 떨어지고 나면 바로 요런 모습이 남게 되는데,
이것도 떨어져 버리고 꽃잎도 떨어지면 고석에 들어있던 화탁이라고 하는 부분이 꽃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남게 되는데 이걸 좀더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게 까만 점 하나하나가 암술태 하나하나라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요 까만 점 하나하나가 암술태 하나인데 요 암술태의 숫자가 자그마치 60개에서 100개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암술들이 60개에서 100개나 되는 암술들이 여기에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암술대에 또 하나를 보면은 이 까만 점 하나에 그 밑에 달려있는 이것을 보면 암술대 아래에는 여기 이 부분이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죠. 근데 더 정확하게는 요 사진 속에서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초록색. 진한 초록색의 이 부분이 바로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고, 이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을 싸고 있는 연한 초록색, 요 싸고 있는 연한 초록색 끝에 암술대가 달려 있게 되는데, 요 연한 초록색 부분을 우리들은 심피라고 합니다. 심자는 마음 심자를 한자로 마음 심자를 쓰게 되는데, 요 마음 심자의 요 심자는 여기에 심자는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가운데라는 뜻이라서 요 가운데에 있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을 싸고 있는 껍데기다 해서 우리는 심피라고 합니다. 요 부분을 심피라고 하는데 여기에 암술대가 있고 심피 부분이 꽃이 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요 부분이 점점 크게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돼서 요게 이제 씨가 되겠죠. 씨가 돼서 요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렇게 그 모양이 요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 아까 미씨가 들어있던 씨방 부분에 요것이 이제 씨앗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게 씨앗으로 되고 요게 심피라고 하던 아까 마음 심자를 쓰는 심피 이것이 점점 이렇게 길게 자라서 이것이 날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씨앗 하나에 길다란 날개가 있는 이런 씨앗이 있게 되는데 10월달에 갈색으로 있게 되는데 이 10월달에 갈색으로 있게 되는 이 씨앗이 보면 숫자가 자그마치 60개에서 100개 정도가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는 겁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아까 처음에 여기 암술의 숫자가 60개에서 100개다. 여기 까만 점들 하나하나가 암술이라고 했고 요 암술이 60개에서 100개였기 때문에 거기에 맺혀 있는 씨앗의 숫자도 60개에서 100개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매들이 이렇게 모여서 열매 하나를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열매는 요 씨앗의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한자로 시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날개 열매라고 합니다. 날개를 가지고 있는 열매다. 시과라고 하는데 이러한 날개 열매 하나, 여기도 날개 열매 하나, 여기도 날개 열매 하나, 여기도 날개 열매 하나 이렇게 해서 60개에서 100개 열매가 모여서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띠게 되는데 요 모양이 전체적으로 모여 있는 것을 우리들은 한자로 취과라고 합니다. 취과. 우리말로는 모인 열매라고 하죠. 많은 열매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시과들이 날개 열매들이 모여 있는 모인 열매, 취과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요 취과에서 요한개한개한 개의 한개한개한 개의 날개 열매들이 겨울이 되면 바람에 의해서 멀리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요 날개에 의해서 멀리까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게 되는데 날아가고 나면은 나중에는 이러한 모양만 남게 되죠. 여기 이렇게 송곳처럼 바늘처럼 뾰족한 이러한 것이 남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들은 과탁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과탁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과탁. 열매 턱이라고 하죠. 열매 턱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요 열매 턱은 바로
열매가 맺어 있을 때 요게 요 부분이죠. 열매가 맺어 있을 때 이렇게 요 부분이 이렇게 나중에 요 부분으로 남아 있게 되는데, 요 부분은 꽃이 피어 있을 때는 꽃이 암술이 달려 있던 요 부분입니다. 요 과탁이라고 하는 요 부, 아, 과탁 아니고 과탁이 되기 전에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이것을 화탁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턱이라고 하죠. 이런 꽃턱이 이렇게 있는데, 꽃턱이 나중에 꽃잎이 떨어지고 나면 꽃턱의 모습은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했던 꽃턱이 나중에 열매가 돼서 열매턱으로 변하면서 거기에 많은 씨앗이 달린다. 이러한 열매, 특이한 열매죠. 특이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백합나무입니다. 이 백합나무는 나무의 키가 아주 큽니다. 나무의 키가 아주 큰 나무이기 때문에 높이가 30에서 45m 정도 자라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갈잎 피면서 큰 키나무, 교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줄기를 보면 줄기가 곧게 하늘로 똑바로 전봇대처럼 쫙 올라갑니다. 요 나무는, 백합나무는 속성수입니다. 그래서 심어 놓으면 금방 키가 쑥 자라서 크게 되는데, 크게 자라는 나무들, 이렇게 빨리 자라는 속성수들은 대개 또 빨리 죽게 되는데, 이 백합나무는 수명도 아주 길다고 합니다. 수명도 길고 빨리 자라고.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가 아주 높은 나무죠. 거기다가 요 나무의 목재는, 연하고 부드럽다고 합니다. 연하고 부드러우면서 목재를 잘라보면은 목재의 속살은 노란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빨리 자라는 속성수이기 때문에 포플러 나무처럼, 우리 이태리 포플러 나무가 있는데, 포플러 나무처럼 나무가 빨리 자라면서 나무의 속살이 노란색이다 해서 미국에서는 이 나무를, 백합나무라고 하지 않고 옐로우 포플러, 노란 포플러 나무다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합나무를 옐로우 포플러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잎을 보면 잎이 참 특이하게 생겼죠. 요 잎은 가을이 되면 황금빛의 노란색으로 단풍이 들게 됩니다. 그 노란색의 단풍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가을에 운치를 더해주는 나무가 바로 이 백합나무죠. 백합나무인데, 요 모양을 얼핏 보면은 요거 바이올린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바이올린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닮아서 서양에서는 요 나무의 잎을 가지고, 요 나무의 잎이 바이올린을 닮았다 해서 이 백합나무를 바이올린 나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참 많죠. 바이올린 나무, 옐로우 포플러, 뭐 이름들이 많이 있고, 튤립을 닮아서 또 튤립 나무. 하여튼 이름도 많고 쓸모도 많고 아름답기도 한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는 잎을 가지고 있는데, 요 잎의 요 끝부분을 보면 재밌죠. 다른 나무들은 이렇게 돼서 잎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는데, 이 나무는 여기를 가위로 잘라놓은 것처럼 뭉뚱합니다. 뭉뚱해서 잎을 이렇게 가위로 싹둑 잘라놓은 것 같다. 이것을, 여기가 잎끝이라고 하고 여기를 잎밑이라고 하는데, 요 잎끝 옆두 부분을 가위로 싹둑 잘라놓은 것 같다고 해서 이것을 잎끝을 수평으로 자른 듯하다고 해서 이것을 절두라고 합니다. 요 제자 비슷하지만은 절자라고, 절이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두라는 표현을 써서 여기가 평평하다, 이렇게 가위로 자른 것 같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잎이 바로 백합나무인데, 그 백합나무의 아래쪽은 이렇게 심장형으로,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나무는, 백합나무는 꿀이 많이 나와서 밀원 식물로 아주 인기가 좋으면서, 잎은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그 모양이 너무나 아름답고, 나무의 줄기가 쫙쫙 뻗어 올라가서 시원시원하고
늠름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백합나무는 가로수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로수로 인기가 좋고 또 공원의 조경수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백합나무는 백합나무의 원산지는 미국의 아메리카의 동남쪽이죠. 동남쪽 지방이 미국의 동남쪽 지방이 백합나무의 원산지이지만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로수나 이 나무를 가로수나 조경용 공원의 조경용으로 널리 퍼져서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받고 있으면서 또한 탄소 배출량을 많이 흡수해주는 경제적인 효과도 많다고 해서 아주 공원이나 가로수로 인기가 좋은 나무가 바로 백합나무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